상을무입니다. 제가 이런 야채들을요, 한번 채를 썰어서 말려서 야채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시금치를 한번 또 삶아 오겠습니다. 저는 오늘 시금치도 같이 넣을 건데요. 야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. 꼭 요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. 바로 찬물에 담가줘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찬물에다가 바로 담가서요 식혀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금치는요 데쳐서 물기를 최대한 짜줍니다. 그래야지 잘 마르거든요. 이런 건조기에다 말리는 게 좋긴 한데요, 만약에 건조기가 아니고 바깥에서 말릴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밥 하실 때 헹궈주면 됩니다. 저는 그냥 안 헹구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니까. 말리고요, 양배추도 말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. 이게 마르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곱게 썰진 않아도 됩니다. 자, 그리고는 옆에다 자리 남는 데다가요, 저는 이거 당근, 너무 곱게 안 썰어도 된다는 거, 그거 좋죠. 당근은 많이 안 썰어도 될 것 같아요. 얘는 조금만 들어가도 색깔이 확 눈에 띄거든요. 그리고는 호박 하나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혹시 뭐 브로콜리, 파프리카 뭐든지요. 그게 없어요. 타이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켜서 제가 알아서 시간 맞춰서 꺼야 되거든요. 이 정도 야채면은 이 정도면은 4-5시간이면 충분히 마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온도를 좀 세게 하면은 색깔이 예쁘게 마르진 않습니다. 온도를 좀 약하게 하면은 시간은 배 걸리고요, 색은 조금 파릇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근데 온도를 세게 하면 얘가 익으면서 마르기 때문에 좀 색은 안 이쁜데요, 좀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. 한 5시간이면 말랐고요. 시금치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떼줘야 됩니다. 그래야 좀 빨리 마르는데요.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했습니다. 요거는 살 씻은 거고요. 자, 물을 넣고, 저는 평소에 이제 그 살을 불려서 밥을 하진 않습니다. 그냥 밥을 조금 질게 하고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고요, 그냥 고슬고슬하게 하고 싶으면 또 물을 맞춰가며 하기 때문에, 오늘은 야채를 좀 넣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물을 조금 더 잡겠습니다. 반 종이컵 정도 더 잡아서요. 야채가 물을 좀 먹거든요. 그래서 시금치와 뭐 양배추, 그리고 호박, 당근, 자, 이렇게 넣고. 저는 이제 기계로 말렸으니까 깨끗해서 그냥 그대로 밥을 하는데요, 혹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앉으면서 말렸다면 한번 씻어서 넣으면 됩니다. 넣고 그냥 밥은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냥 백미치사, 백미치사로 하겠습니다. 밥이 되는 동안에 양파장을 만들어서, 자, 양파는 한 4분의 1개만 하겠습니다. 양파 대신에 대파도 괜찮고 뭐든지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양파가 하나 있으면은 대파, 마늘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. 고춧가루를 한 스푼. 이제 밥이 끓으려고 합니다. 이건 진간장 3스푼입니다. 오늘 액젓 하나, 김가루를 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엿은 한 스푼, 참기름 한 반 스푼, 옹깨. 이제 밥이 끓으려고 소리가 났죠. 자, 요거 준비해 놓으면은 이제 밥이 되면 바로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비벼 놓으면 요게 짜기 때문에 양파에서 물이 좀 생기면서 촉촉해질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밥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압력밥솥 해도 되지만 일반 밥솥 해도 잘 될 겁니다. 야채들이 색깔은 예쁘진 않지만 몸에는 좋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야채도 먹고 밥도 먹고. 자, 야채 비빔밥. 야채와 밥을 한 번에 비벼서 다 먹을 수 있는, 아주 좋아요. 아, 맛있겠다. 아유, 누룽지까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비벼서 한번.
맛있어요. 그냥 맛있습니다. 비빔밥이라서. 아니면 뭐 된장찌개 있으면 된장찌개에 비벼서 드셔도 되고.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자투리 야채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리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저는 샐러리까지도 말려서 밥을 해보거든요. 근데 괜찮더라고요. 다 괜찮으니까 야채 남아서 어중간하다 싶으면 무조건 말려놓는 겁니다. 그러면 밥에다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